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10월에 운영 예정인 세종햇빛발전소 1호기는 세종햇빛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를 세운 협동조합이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조합 대표이사도 목사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뭔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66kg를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또 쓰고 교회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출발한 것이 일반 시민들도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설치 외에도 지역사회에 LED 등을 무료로 교환하는 사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장도 만들어갑니다. 교단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나선 사례입니다. 2018년 창립한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지금까지 교회 단체와 협력해 발전소 12기를 설립하고 300가정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했습니다. 가정은 지금 보통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절약이 되거든요. 교회도 한 3km에서 지금 크게는 한 60kW까지 설치가 됐어요. 눈에 보이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발전소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서류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 감축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박한 그런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더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교회 외벽 3면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교회 현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주 주보에도 기재합니다. 전기세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게 맞고요.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고 봉사를 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공감하시고 선한 교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우리나라 탄소 감축에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종교시설 에너지 사용량은 약 16만 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제곱미터당 5.7ml인데 이는 공장시설의 단위 면적 에너지 사용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재생에너지 설립 비용에 비해 교회를 향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가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이해를 해야 이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 소위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과제고 신앙적인 소명에 가까운 이런 것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동을 한다면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환경보호와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앞으로 범교회 차원의 움직임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